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오른쪽은 누굴까요? 네, 바로 국민의힘 비례의 강선영 의원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를 레닌에 비유하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레닌 하면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주인공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창립자입니다. 이 북한의 김일성이 레닌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민주당 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탈린이나 히틀러의 이름을 들먹이면 참겠습니까? 강선영 의원을 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 의원은 왜 이재명 대표를 레닌에 비유한 거예요?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에 이 대표의 사상이 레닌의 사상과 유사하다고 언급한 겁니다.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쌍스럽다 말을 합니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니,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국민의힘도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 중입니다. 정신 나간 발언으로 한참이나 열리지 못한 국방위 또다시 파행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심우종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바빴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웃고 있어요? 네, 정 위원장 법사위원장직 맡은 뒤에 유독 엄격한 의사진행 강조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후보자님 나세요. 이성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은 저를 보고 해주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자진해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는 게 어떨까. 송석준 의원이 한 발언은 오늘 의사진행 발언과 무관한 엉뚱 깽뚱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엉터리다. 뭐 정 위원장이야 요즘 존재감 최고인데요. 틈새 존재감은 뭡니까? 원래 상임위원장은 질의를 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질의 시간을 얻어서 하죠. 정 위원장, 위원들 질의 사이사이에 틈새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입니까? 초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국 대통령은 아니죠? 헌법 부정합니까? 위원장님, 발언 시간을 얻어서 발언하시고!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참 안심합니다. 말씀 공정하게 해야죠. 배은 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질문 시간이 아세요 그거? 위원장님께서 너무 편파적으로. 발언권도 얻지 않고 왜 편파적으로 발언해요? 여당 의원들 상임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 지키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얼굴도 보이는데요. 조용한 방문은 뭐예요? 네, 먼저 윤 대통령 추석 앞두고 오늘 장바구니 물가 점검을 위해서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마트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채소 코너도 갔을까요? 마트 하니까 지난 3월 대파 논란도 떠오르는데요. 물론 채소 코너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파 논란을 의식한 걸까요? 대파 875원이요. 네. 굉장히 나네요. 생각이. 조금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800원 내리봤습니까? 아니요!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신하고 말이야. 지금부터 시작해서 김장철까지 공급 관리를. 구체적인 가격을 언급한 대신 추석 물가 다잡기에 쓰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까 기시다 일본 총리는 왜 나온 겁니까? 오늘 대통령실은 사흘 뒤 기시다 총리의 방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촉박한 시점에 알리기도 했지만 의제도 일정도 밝히지 않고 조용합니다. 유독 좀 친한 두 정상이죠. 맞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요. 한국 술과 일본 술 섞은 화합주를 함께했고요. 두 달 뒤엔 한남동 관저에서 부부 동반 만찬도 했죠. 야당의 친일 공세가 워낙 거센 시기라 굳이 드러내지 않은 거란 해석 나오는데요. 퇴임 앞둔 기시다 총리와 고별 회담 국익에 도움되도록 잘 마치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